100은 하변 쪽을 이제 받기는 받아야 되는 거죠? 받아야죠. 아닌가요? 받아야죠. 왜냐하면 물론 이쪽이 완벽하게 막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믿고 두기에는 흑이 두터워지면 중앙은 거의 뭐 잡힐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네. 백은 지금 냉정하게 하변을 확실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. 신지서 선수도 지금까지는 빨리 두면서 그냥 일감으로 그냥 뒀지만 지금부터는 있는 힘을 좀 쥐어짜내야 돼요. 좀저 10분이라는 시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. 지금 하변과 중앙이 좀 어느 정도 다 깔끔하게 산다면 집으로는 괜찮은 건가요? 집이 막상 지금 만만치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 상변에 있는 이것도 직계산할 때 이렇게 지금 경계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길 지금 갖다 붙이면은 백이 차단하기가 좀 어려워요. 아, 그런가요? 차단하면 왜냐하면 어떻게 되죠? 차단을 하게 되면은 네.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뭐 갖다 붙이고 늘고 하면은 끊는 건안 되고 이게 근데 누가 너무 위험한지도 예 모르겠네요. 수가 거의 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길 두면은 백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 아니면은 여길 둬서 이런 정도로 물러나는 거를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수가 나왔는데 이런가요? 신진서 선수는 아래쪽에서 선수로 사는 거를 좀 확인을 한것 같네요. 네, 이제 선수로 살아놓고 이런데 이제 한칸 뛰어서 중앙을 살겠다 이런 뜻이네요. 네. 자, 그런데 흑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 수가 좀 쉽습니다. 인공지능의 지금 판단은 이 수를 네.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냐면요. 하변이 살아있긴 맞아요. 살아있는 건 맞는데 차라리 그냥 하변을 살아놓고 흑이 중앙을 공격하도 백이 타게 하는 게 아, 오히려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. 너무 두텁게 해줘서 백이 그렇군요. 먼저 둘 수는 있지만 너무 두터워서 막상 위험할 거라고 봐요. 네. 그리고 이 한점 같은 경우도 지금 백이 살려면 후수로 연결해야 되잖아요. 네. 하변이 확실하게 살아있으면 백이 이 모양이 아니라면요.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를 통해서 끊는 수와 또 이쪽이 연결돼 있으면 이걸 느는 걸 노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의 두터움도 많이 변했어요, 지금. 지금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. 네.